경북도가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에서 2019년 연구회 과제 수행 중 정조 연간의 예조 정랑이었던 이복휴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건의한 기사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사료는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 정조 17년 10월 1일자 기사로 기사에는 우산도를 울릉 외도라 칭했으며 이복휴가 우산도에 영토비를 세워 우리 땅임을 증명하자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송도에 비를 세워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술한다면 그 섬이 우리나라 땅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연구회 소속 유미림 박사는 이복휴가 말한 울릉 외도는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킨다는 것이라며 먼저 우산국은 동국 문헌비고에서 울릉도와 우산도 모두 우산국 땅이라고 기록한 것을 근거로 울릉 외도라고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유 박사는 이번에 발굴한 사료의 의의에 대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예상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하려 했다는 것이며 조선의 관료가 영유권 확립을 구상한 것은 조선 정부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